혼자 내 촬영이 안 돼서 예민한 건 맞지. 선생님.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? 상처받을 만한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었는데. 상처받는 뉘앙스가 아니었다고? 야, 재희야 일로 와봐. 어? 일로 와봐. 왜? 이걸 너가 해야 돼. 해봐 이거. 뭐? 응. 읽어봐. 이따 너 이거 해야 돼. 조금은 미안하고 불편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야. 내일은 살아. 야. 응? 오해. 왜 이거 맞잖아. 너는 매일 타기 좀. 야. 너 이거 안 하면 너 핫도그에서 하는 게 없는 거야. 어? 웃는 거 말고 하는 게 없네 얘는. 근데 내가 혼자 연습할 때가 깜짝 놀랐어. 아 그냥 지금 해봐. 아니 본인은 내가 알아서 연습한다니까. 아 그냥 하라고. 자기야. 그만 찍어. 너 치고 지금 하는데 하고 싶니? 나 때문에 아니야? 제일 나쁜 애야. 아니야 나쁜 애는 다 가게 없는데 나 무대가 그렇게 무서운 거 있어? 농담하지 너 나 놀릴 때는 배진이 뭐니 얘랑 같이 그때 놀릴 때 나 솔직히 속으로 서운했는데 안 했는데 나 한마디가 안 좋았잖아. 진짜 나 근데 솔직히 속으로 아 근데 서로 놀리니까 참아야. 아 진짜 솔직히 좀 너무 아 막 극혐하는 거야 나 보고. 사람에 따라 발작소리라는 게 있잖아. 쟤는 발작소리도 사실 그거잖아. 근데 그건 제이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너가. 너도 발작소리 몇 개 있잖아. 미안하다 할게. 아 왜 하는 거 없다고 그래. 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한테. 시뻘 새끼야. 너 가만히 있을래? 아니 그 분위기가 앞에 제이가 좀 약간 어색하게 읽어가지고 다 웃고 빵 터지는 분위기에서 내가 그냥 거기다가 한마디로 그냥 얹은 건데 물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너가 화내 그거는 아니 그걸 적반하자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니야말로 수가 다 몰아가지 마. 아니 왜냐면 나 진짜 친구로서 안타까워서 그런데 아니 안타까우면 그냥 친구로서 될 것 같은데. 아 진짜 한 번만 들어.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. 길게 말하 모르는 그게 있어서 그래. 아니 그러니까 길게 말하는 게 딱 10초만의 시간을 줘봐. 10. 아베 상황 다 알겠고 아니 그렇게 하면 제이도 와봐.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트러블이라는 게 생겼어. 그러면 그 상황을 좋게 빨리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. 한 방법 뭐냐? 공감, 사과. 너는 사실 지금 두 마디면 됐어. 아, 나 실수했다 제이야.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장난친 건데 내 좀 손 넘어서 미안해. 한번 열심히 해보자. 맞아. 라고 했으면 끝났어 사실. 근데 넌 억울한 스탠스를 하고 너 아까 전에 어쨌고 저거 어쨌고 억울한 스탠스를 하니까 그러지. 어? 나 이거 나 이거 못 찍어. 이거 빈발에 찍었어 이거. 아, 나 이거 찍을 게 아닌 것 같아. 아니 왜 억울한 스탠스를? 너 뭐 네가 항상 빠른 생각할 때 있나? 내 말 틀려 없는데 틀린 거 있어?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놓고 보면 어? 아 장난 심했다. 미안 미안. 아 진짜 미안. 한번 빨리 넘어가면 돼가지고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 공감 능력 결여성 어떤 사람들의 문제거든요? 아 그냥
꺼져. 아니, 너가 울렸잖아. 어? 얘 이 문제야. 내가 울렸다 생각하는 거지. 너 머릿속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. 그만. 너가 얘기해봐. 근데 이거 이상하네. 이거 난 제일 듣기 싫은 거 같아. 그래. 진짜. 너 하는 거 없다. 너 진짜 표정이 어떻게 울렸어? 이렇게 말해. 아니야. 그럼 뭔데? 아,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. 아니, 앞전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상처받을 만한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었는데. 아니, 씨발, 얘가 상처받았다는데 네가 왜 상처받은 뉘앙스가 아니라? 아, 맞다. 상처받은 뉘앙스가 아니었다고? 그런 것도 그렇고. 그냥 너가 아까부터 나 저거 막 촬영 저거 안 돼가지고 짜증나 있었던 상황에서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? 그 이유는 뭐지?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 촬영 안에서 있는 건 완전 성공인 거야. 난 그렇게 받아들였어. 굳이 저거를 그렇게 그런 일이 상황 세고 뭐가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얘기. 레전드다.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한마디로 제가 해봐드렸으니까 이것은 그 예민하고 말도가 떠나서 난 너가 여기서 뭐 앞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 이것도 못하면 너 여기서 하는 게 없어 라는 말은 그냥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말이야. 그것도 기분 나쁠 말이야. 뭐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너가 나한테 가끔 일 가지고 지랄할 때 한 번씩 장난치고 또 놀고 왔다고 이럴 때 있잖아. 근데 그때 널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잖아. 근데 뭐라 그래 나한테? 미안. 아 미안. 진짜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이러잖아. 사실 똑같았어 방금도. 이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이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을 수 있는 거야. 진지하게 이게 장난으로 받아칠 수도 있고 안 받아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워딩 자체는 조금 선을 넘은 워딩이라고. 그럼 이제 그때 딱 상대방 눈치를 봐. 이 새끼가 약간 기분 나빠요.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분위기 좋게 기분 좋게 넘어가. 그러면은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야. 그럴 수 있다고 했나? 근데 약간 이런 거야. 평소와 같으면 넘어갈 수, 내 생각에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냥 자기가 예민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예민한 이유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민한 그냥 서로 힘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왜 티를 내냐 이거.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존나 밖에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 미팅이 존나 안 됐어. 근데 너가 만약에 나한테 또 일하라고 잘 놀고 오셨어요? 이렇게 해. 그럼 내가 너한테 정착하면서 뭐라 그래. 그러면 그 내 잘못한 거 너한테 듣고 미안하다 그거 같지 않아? 그냥? 그럼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? 아 나도 예민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아닌데 예민했나 보다 라고 나도 얘기하고 너도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? 그건 아니야. 그거는 얘가 예민한 거에 그 문제가 아니야. 너가 그 발작 버튼 누른 거야 쉽게 얘기하면. 아, 나는 근데 제이가 알고 있을 거면 제이 얘기를 듣고 싶어. 그런 게 아니면은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넘겨줄 거니까. 평소에 그런 내가 그 말을 전하고 할 때 많잖아. 기분이 좋은데 너무 방금 기분이 왜냐면 지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 끌리고 막 이래서 예민해 있을 때 그걸 하면 나도 기분 나쁜 거야. 근데 그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. 트리를 잡는 건 아니야. 내가 뭐 굴려주려고 내가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느꼈는가? 지금 그런 느낌이지. 그냥 맞아 맞춰요. 그건 아니고 나는 그 말이 싫어. 그런 장난은 치지 마. 아무리 그래도 장난이라도. 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럼 끝나는 건데. 맞아. 제이도 착해서 그래. 이렇게 직설적으로. 그리고 말했어. 근데 그런 장난, 그런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. 남자친구가 듣는 거 다 싫어. 안 해줬으면 좋겠어. 안 해줬으면 좋겠어. 아니지 제이야. 하지 마. 그런 장난 왜 치냐. 병신 10월 이기적인 지감적밖에 모르는 새끼야라고 해야 얘가 얘는 그래 알아듣는다. 얘는 내가 이렇게 욕한다고 상처 안 받아. 아 그렇구나. 쟤 기분 나쁘구나. 제이가 정확히 알고 싶은 거야. 지금 너의 감정을 나한테 전해드리는 거 말고. 그치? 그래서 그래. 병신 10월 이기적인 지감적밖에 모르는 새끼야. 나 진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말을 할때 울거든. 또 감정이 좀 내가 정리를 해. 근데 정제는 내가 그거 나 때문에 강제이가 감정이 바쳐져서 성공당한다고 생각한다. 저 새끼 정신 같아. 그러니까 남의 감정에 공감하는 줄 모르는 애야. 지감적밖에 몰라. 뭐 주식 때문에 잃었을 때 존나 울었어. 아 미안해 너무 많이 아픈데. 그런 장난 안 치겠다고 해 앞으로.
그런 의도로 말 안 해왔다는 얘기를 하지. 끝까지 사과를 받으면 사과를 받으면 알았어 앞으로는 그런 장난 치지 말아줘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가 그런 일도 아니었다는 건 이해하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찍게 근데 아니었던 건 이해하지는 사과 아니야 씹어준다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마음은 알지? 너가 좀 예민했던 것 같은 건 인정하냐? 그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너가 아! 그게 동재열이지 이게 비난인데 이렇게 해야 돼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다 이거 진짜 너 예민했던 것 인정하지? 서로 프레임 간다 서로 프레임 간다 서로 노력 프레임 서로 노력 프레임 한소문 한번 더 즐거워볼래? 좀 쉬었다가 자기야! 자기야! 그 다음 한번 해봐 그 다음 스토리 뭔지 알아? 저희가 좀 어색하게 하잖아 잘하네 이렇게 해 너가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잖아 난 너가 너무 중요한 존재고 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아 이거 정당화하는 거 아니지? 정당화하는 거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맞아 난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 일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맞아 근데 맞아. 그렇다고 그걸 앞으로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맞아 뭐랄까 너가 그거에 대한 자식을 좀 내려놓은 자격지심이라고 하거든 자격지심? 다시 시작되는 거야 다음 단계 제 2부 다시 시작인데요 과연 제이는 자격지심이었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정재열은 인정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억울하다 이거지 10번을 생겼는데 제일 딸린 새끼 아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그거는 얘, 네가 평소에 얘기를 잘 해줬어야 돼 아니 그건 네가 평소에 보듬어 줘야지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마지막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스윗한 척 하려고 씨벌놈이 그때 착한 척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안쓰러워 이 지랄 평소에 얘기해라 영신아 시켜라 얘가 나한테 씨발 추석 때 카톡 네가 얘한테 한 카톡 보여주더라 자기야 재밌게 잘 놀다 와 이렇게 카톡을 보는데 어 해킹당한 거 아니냐고 나도 카톡을 보여주더라고 정결이 이런 적이 없어 추석 자기야 재밌게 추석 잘 보내고 와라고 카톡 세 줄짜리를 보냈다고 아 자랑을 해 평소에 잘해 당신 새끼야 이걸로 막 뭐가 진짜 뭐 이걸로 남자의 주적 새끼야 평소에 씨발 세 줄 보내면 추석에 30 보내야 돼 평소에 안 보내니까 세 줄에 감동을 받지 너가 얼마나 병신인지 알겠어 이제? 괜찮아 근데 어차피 넌 평생 이러면서 살아야 돼 이건 안 길러지는 식으로 안 길러져 너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그래 어차피 쟤는 그래 저도 좀 힘들어 신벨로 순하게 아주 미안하다 그냥 미안해 제이도 이제 한마디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근데 기동이 조건으로 나와줄 수 있어? 어? 내가 야 근데 내가 하는 말 진짜 불안해 다 맞지? 맞아 그거 왜 맞지? 조금만 야 괜찮은 소리 왜? 토크한다 갔는데 내일은 내려가실지도 모르는 외줄 타기 토크쇼 그런데서 회의설다 풀세 회합사